주식 처음 시작하고 제가 깡통이 됐습니다. 혼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카페에 가입을 했는데 여기에 회원이 엄청 많았어요. 300명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수익률 올립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고 형님 축하드립니다. 역시 형님 고수시네요. 야 형님 축하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수익 내서 올리면 자꾸 축하드린다 하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저를 약간 동생처럼 생각하나봐요. 그리고 저희한테 자기 노하우를 막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여기서 세력 사무실을 운영하는 진짜 세력을 만났어요. 30억 가지고 다 데려간 사람이 이 방에 있어요. 왜 여기 있냐면은 이 방에 사람이 많으니까 수급을 이용하래요. 이 사람이 말만 하면 하면서 5%가 무조건 올라가고 무조건 원투가 돼요. 채팅창에다가 이 종목 지금 세력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면 사람들이 막 갖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확 올라가요. 나쁘게 말하면 물량을 떠넘기는 거죠. 이 사람 말로는 이 회원들이 종목을 뚫어줘야 될 때 확 뚫어주면 그 다음에 이 방에 없는 사람들이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거죠. 그때 풀려면 같이 틀어라. 조막손 세력이죠. 나는 세력일지도 몰랐어. 이 사람이 밥한끼 하재요. 조막손 세력이죠. 나는 세력인지도 몰랐어. 이 사람이 밥 한 끼 하재요. 마산에 있네? PC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간판만 PC방이고 케어베가 책상만 있는 그런 PC방이었어요. 제가 한 2주 동안 저기서 출퇴근했어요. 그냥 배우려고. 그 세력 형님들이 박주매매 계좌 몇백 개가 있습니다. 30억에서 30 다 매집하는 게 아니에요. 10억에서 15억 정도 매집을 합니다. 한 7명 있어요. 차트 분석을 한 사람 있고 매집하는 사람 있고 찌라시를 만드는 사람 있어요. 지지받는 줄 알아서 매집을 딱 합니다. 그 매집하는 동안에 한 사람은 찌라시를 막 만들어요. 혹시 빨리 만들어요. 희양찬란하게 만듭니다. 미공개 600급 200% 상승 가능 종목 막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여기다가 막 기사도 넣고 뭐도 넣고 무슨 테마 이래가지고 지금 뭐 넣었다는 식으로 이거를 미쓰리 카페 300명 있는 VIP방에 다 뿌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VIP방 수급과 미쓰리 지라시 수급들 지도 한 마리로 시작을 때려버립니다. 7,300원 정도 10억 이상 매집하면 여기에 있는 물량 1억이면 다 먹어요. 먹는 순간 7,300원 정도 10억 이상 매집하면 여기에 있는 물량 1억이면 다 먹어요. 먹는 순간 원투를 칩니다. 지금처럼 자기들 평당가는 여기인데 이미 이만큼을 먹고 올린 상태에서 원투를 겁나 치면서 찌라시를 겁나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추가로 1, 2%가 더 올라가거든요. 더 올라가고 자기들 물량을 세팅을 미리 해놨습니다. 거기서 내가 배운 게 뭐냐면은 매도 물량이 많으면 주가 올라간다. 세력들이 작업질 때 위에 빵빵하구나. 300만주 세팅을 해놨잖아요. 매도 물량이 2배 이상 많죠? 왜 그럴까? 세력들이 원투 치면서 물량을 누군가한테 먹이는 거예요. 이 물량을 받아주는 개미들이 있단 말이죠. 세력들이 매집할 때 매수적인 물량이 많아요. 근데 물량을 틀려고 할 때는 매도 쪽의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매도 쪽의 물량이 많은 데 세력들이 그까지 끌어올려버립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니까 주식이 쉬워지더라. 화이트질로 차트 좋은데요. 여기서 뭘 의심해봐야 되냐면은 세력들이 이 거래량을 못 속여요. 누군가가 여기 딱 개입한 거래량이 보이죠. 여기서 엄청난 물량을 먹어 올리는데 거래량이 안 나가죠. 지금도 안 나간 거고 이 대량의 거래량이 나갈 만큼의 파동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요런 거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항상 특히나 이 고점에서 나온 건 안 좋지만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누가 개입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세력들이 올리는데 돈을 들었기 때문에 평당가는 좀 상당히 높아져 있을 거다. 이 세력들의 평당가는 제가 보니까 14,000원 정도 유심해봅니다. 왜? 이때만 보면 평당가 이 정도였겠죠. 근데 여기 들어올리는 자리들이 다 돈 들어간 자리예요. 이거를 직접 만든 파동이라면 세력들 평당가는 더 올라갑니다. 1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세력 평당이 15,000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이 종목은 한 4만원에서 5만원까지 보내야 자기들이 부근하게 들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한 1년씩 천천히 시간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하는 겁니다. 세력들의 입장에서 지금 못 팔죠. 당연히 지금 팔면 세력들이 물량 정리되기 전에 개뜬락 나오죠. 세력주 가장 쉽게 찾는 법. 주식시장에는 95%의 개미와 5%의 세력이 존재하는데 개미는 단합이 안 됩니다. 세력들은 자금이 단합이 잘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식시장에는 그냥 개미냐 세력이냐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력을 찾을 때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개미냐 개미가 아니에요. 간단해요. 개미가 아닌 거 세력이에요. 세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세력을 찾으려고 안 찾아져요. 근데 개미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 개미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개인이 21선 입고 안착할 수 있습니까? 111선, 224선, 448선 안착할 수 있습니까? 볼린저에다 상단선 안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224선이나 111선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뚫어올려서 안착을 한다든지 매물대를 돌파한다든지 볼린저 상단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든지 이거는 누가 개입되지 않으면 뚫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과연 세력들이 매집하고 올릴 수 있는 위치인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뚫어올리는 게 개미냐 아니냐. 내가 봤더니 이것도 세력이에요. 왜?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뚫어올리는 게 개미냐 아니냐. 내가 봤더니 이것도 세력이에요. 왜? 오늘 이렇게 하종일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걸 개미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네요. 한국전자인지 딱 나오잖아요. 젠뱅스 링크 이 매물대를 지금 계속 뚫고 있죠. 개미가 이 캔들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지금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밑으로 좀 흔들더라도 단타로 끝낼 게 아니라는 거죠.
100%는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10개 중에 8개, 9개는 세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는 이렇게 세력이 움직이는 자리를 포착해서 거기서 천천히 불안해서 시간 투자하시면 돼요.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3번자리잖아요. 세력의 평단가와 얼마 차이 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다면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타점을 우리가 잘 잡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최대한 좋은 자리 잡으면 그만큼 안 흔들리니까. 대신에 타점을 너무 좋게 잡으려면 세력을 다 놓칩니다. 안 뛰고 가거나 체결이 다 안 뛰고 가거나. 그래서 대륙주들은 한 종목에 몰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0만 있으면 200만 원 현금 보유하고 80만원씩 10개 분산하면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루아침에 다 올라가지 않지만 세 달 이후에는 다 출발한단 말이에요. 세력의 크기마다 다르거든요. 이만큼을 매집을 들어갔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 세력이잖아요. 끌어올리면서 추세 바꿨다면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게 팔고 나간 거래량이 아니라 앞에 물려있는 개미들 물량 받아먹는 거래량이잖아요.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또 터집니다. 근데 이 정고에서 압도적인 거래량이 안 나왔죠. 이만큼 매집하고 올리는데 이만큼의 물량이 들었다면은 여기서 틀고 나가려면 이 거래량이요 5배는 더 터져야 되고, 제가 빠지 매집했는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세력만 손해지. 개미들 본전 준거 밖에 안 돼요. 이거는 물량 체크하는 것밖에 안 되고, 여기서 세력들이 빠져나오려면 224회생 기준으로 이익이 많이 벌어진 이후에 음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꼬리가 급나게, 그러니까 상한가에서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거래량이 겁나 터져야 돼요. 큰 세력들은 첫 번째 골짜기를 두 번째 골짜기 이탈하면서 저점이 낮아지는 쌍봉을 찍거나 헤드앤숄더를 찍어요. 이 전체 기간에서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를 빼버리는 이런 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빠져요. 이 정도 매집인데 여기서 빠져나온다? 세력들이 자원봉사자야 뭐야. 강한 양봉으로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많이 터질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눌림목을 줄 때는 무조건 거래량이 죽는 게 좋다. 조정이 보일 때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대량의 물량을 계속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줄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날라. 왜? 더 이상 나올 매도 물량이 없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들어왔는데 나가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시장가로 휘로 사는 게 아니라 매수하려고 걸어놨는데 더 이상 던지는 물량이 없으니까 나올 물량 다 찌어 짜고 나서 비오른다. 근데 올라갔다 위로 가는 눌림목, 여기서는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돌파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막 터졌던 매물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거래량 겁나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은 요 앞전에 터졌던 매물의 이 거래량을 초과하는 순간 그대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올리려는 의도가 있는 세력들은 여기서 빼면은 자기 지는 거니까 다 받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올려놓고 개미들 던지는 걸 받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량을 던지니까 그걸 껍질로 다 받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래량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단기 수급이나 먼저 재료를 받거나 악재나 호재를 이용하는 누군가는 그냥 일반 세력이고, 주포는 대주주하고 같이 움직이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주포가 빠지면 끝나요. 주포가 작업체가고 끝나는 애들은 대주주 지분율이 10% 이하로 내려갑니다. 대주주가 나갔다는 거죠. 조막손 동호회 세력 이런 애들은 그냥 일반 주가 조정 세력이고, 그 조정 세력의 핵심에 대주주가 포함이 됐다 그럼 주포예요. 3%짜리 세력도 있고 대주주하고 별 그거 없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20-30% 확 올렸다 빼버린 세력도 있고 그렇잖아. 주포가 움직인 것들은 보통 300에서 500% 갑니다. 겁나게 세게 움직여요. 대신에 끝나면 아예 상태까지 가요. 물론 주식을 단발적으로 좋아하는 대주주가 있겠죠. 그럼 용돈벌이 하려고 차명으로 50%씩 뺐다 걸렸다 하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기업 운영에는 상관없고 주식으로 돈 벌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진 대표들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회사가 무조건 망해요. 자기 지분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평가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대표는 무조건 망합니다. 회사를 잘 운영해서 사업을 키울 생각을 하는 회사가 좋은 거지 돈벌이를 사용하려는 회사는 안 좋다는 거죠. 제가 잘 대주주의 마인드가 그런 거에서 결정이 된다고. 매도가 매수보다 2배 이상 많으면, 매수가 2배 이상 많은지 매도가 2배 이상 많은지, 세력들이 매집하려는 생각이 많은지 압도적으로 팔아먹으려는 생각이 많은지 그거를 보라는 거죠. 세력은 주가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돈이 많은 거예요. 매집을 하면 시장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밑에 물량을 만주 이만주씩 걸어놓고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악재를 띄우든 뭐든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매수 쪽에 물량이 많으면은. 초보자분들은 밑에 물량을 받쳐놓으면 매수벽이라 그래요. 야 누가 받쳤다 이러면서 여기서 삽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줄 모르고. 세력들이 물량을 한 100만주 매집해가지고 팔아야 돼. 시장가로 100만주 던질까요? 아니에요. 위에다 10만주, 20만주 팔불리 세팅을 해놓고 뉴스를 띄우든 뭐를 띄우든 해놓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매도벽이다 그래가지고 나갑니다. 그까지 올라갈 줄 모르고. 제가 공짜라인 공짜라인 하는 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팅이 돼 있는 걸 확인했는데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럼 땡큐예요. 어떻게든 올려요. 왜? 안 올리면은 지들이 손해지. 여기서 빠지면 3천주 들고 있는 내가 손해일까요? 100만주 들고 있는 세력이 손해일까요? 상한가에 물량 세팅돼 있는데 다 먹는 거 보고도 몰라?
대부분이 매도 호가에 물량이 많아야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는데 호가 급락률이 한 1.5%밖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력들이 여기에 물량을 무시하고 3% 위에다가 세팅해놔면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5천원 단위로 가면 호가가 짧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해봤자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는 세력들이 광고 한번 끼면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5천원 넘어가면 호가창 분석하기가 겁나 힘들죠. 3-4% 대의 호가 물량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바로 위에 1%밖에 안 보이니까 호가가 바뀌는 단위가 있어요. 이게 특정 호가라 그래가지고 5천원 단위, 1000원 단위에서 바뀌어요. 만원에서 9천원 갈 때도 그렇고 1000원에서 900원 갈 때도 그렇고 우량주 같은 경우 10만원에서 500원씩 올라가고 요거는 100원이에요. 10만원 밑으로는 10만원에서 10만5천원까지 5%죠. 요까지는 1%입니다. 그래서 요건 1% 구간에 130만주고 5%에 170만주예요. 곱해보면은 650만주 대 170만주 되는거죠. 5% 라인이면 650만주가 된다는거죠. 비율로 따져보면 매수가 훨씬 많은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된다 1번? 매도가 매수보다 2배 이상 위에다 10만주, 20만주, 8분에 세팅을 해놓고 뉴스를 띄우든 뭐를 띄우든 해놓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안 팔 건데 걸어놨다? 세력이 들고 있다는 증거잖아. 100만 주기가 뭐 개미겠냐? 그 매도, 그 매도는 동시호가 때 찍어 누르기 위한 단가를 만들고 막 급을 주는 분량이 우리가 그 매도라 그러고, 응? 그 매수는 금매수 흐매도 체크하는 거는요 동시효과 때 물량을 누가 내놓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종목이 위로 올렸을 때 물량을 보는 거예요. 매물을 내 방송을 세력이 시청하고 있다. 1로 갑시다. 와 씨! 와 진짜 1로 바꿨어. 원투 치는 거는 그 위치에 따라 해석하는 게 달라요. 세 군데로 나눠보면요 요 위치에서 원투를 치는 의미와 여기서 원투 치는 의미 그리고 요 위에서 원투 치는 의미가 다릅니다. 밑에서 원투 치는 건 다 단타 세력. 우리가 볼 것도 없어요. 안 보면 돼요. 단타가 물려가지고 지지선이 이탈하기 전에 전진할 때 이럴 때 원투 치는 거예요. 여기서 원투를 치는 건 여기에 물려있던 개미들아 지금 본전 왔으니까 봐라 마이너스 30% 40% 물려갖고 아씨 안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야 본전 왔던데 뭐 그래? 아 그 빨리 팔아야지. 팔고 나면 개급빙이야. 작은 세력이면 그때 물량을 풀고 나가는 거고 큰 세력이면 물량 내놔라. 요 위에서 원투를 친다 그럼 뉴스나 재료를 주고 개미들아 빨리 지금 사라. 내가 물량 털어야 되니까 빨리 사라. 뉴스를 같이 띄우고 호가창에 막 샀다 팔았다 하니까 가나 흥분을 해버려요. 흥분하는 순간 이제 예 큰일 나는 거지. 원투 900, 1000원 만주! 2200원에 간다! 개미 할키. 세력들이 개미 물량을 들기 위해서 올렸다 빼는 거. 매집봉입니다. 이전에 매물 때까지 물량을 먹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매물이잖아요. 이렇게 바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물려가지고 본전 온 사람들, 신규로 여기서 진입했다가 물려가지고 파는 사람들, 수익 실현을 하겠죠.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비싸게 받아 먹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걸 탈탈 털어야 돼요. 주가를 쭉 빨아버립니다. 그러면 요 앞전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세력들에게 물량을 싹 뺏기게 돼 있겠죠. 한 번에 들려서 안 가면은 한 번 더 올립니다. 물량 테스트죠. 본전에서 안 팔았더만 다시 내려가더라. 또 본전에서 안 팔아서 내려가더라. 요렇게 한 두 번 흔들면 여기서 아무도 안 탑니다. 네. 또 뺐다가 내릴 것 같아서 이게 매집봉이에요. 224선 구름대 또는 3번 자리에서 있으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매집봉이 없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이 매집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출발할 때 요런 매집봉들을 띄우는 게 많아요. 형태는 다 달라요. 요렇게 매집봉을 띄우는 게 보이죠. 요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요런 식으로 매봉에서 빠지죠. 간단해요. 매집봉이 크면 뒤에 올라가는 파동도 큽니다. 보이죠? 잡전주를 딱 발견하면 본인 혼자만 다 알고 있는 거죠. 주변 소문내면 절대 안 돼요. 차라리 잡주다 망한다 상패당한다 이렇게 소문을 내야 돼. 종목 토론실에 보면 이거 상패당합니다 망합니다 이런 글이 있으면 나중에 떡상해버리고 개발 호재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러면 등락합니다. 란티가 슬슬 많아지는 거 보니까 갈 때 됐구만. 그 사람들 맞는 거예요. 중요한 게 풍선효과가 걸리면 안 돼. 세력들이 진짜 제대로 작업치려면 목표가를 다 정해둡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아야 출발해요. 충분히 물량을 모으고 올리는 동안에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올 게 없어야 돼요. 그쯤에서 자빠지면 자금이 500억 들 것 같으면 요걸 다시 올리면 1500억 들어요. 3배는 됩니다. 돌아가는 거지. 물량 매집을 제대로 안 하고 올리면 중간에 자금 딸려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 50% 가는 거야. 아마 대충 매집에서 올려드리지만 2-300% 올리는 것들은 매집이 하네요. 특히나 세력 작전주들은 개미를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안 가. 그러니까 종목에 미친 안티들이 붙어야 그래야 올라가. 찬티가 많으면 틀고 있는 거예요. 종토방에 오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예요. 물려 있거나 물린 사람들 이용해 먹으려는 세력이에요. 저는 종토방 안 갑니다. 종토방 간 시간에 스타 나타나죠.
평가하는 세력이 움직인다. 정부에 의한 세력이 작전에 의한 세력이 있는데 정부에 의한 세력들은 앞으로 나올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개집을 해서 정보가 나올 때쯤에 팔아먹는 거예요. 이 정보 세력은 잘 없어요. 대신 가면은 많이 갑니다. 최소 300% 이상. 작전에 의한 세력들은 정보가 없어요. 급등주도 중 열의 아홉은 작전 세력이고요. 가짜 정보를 그럴싸하게 꾸며가지고 작전이 들어가요. 50%에서 100%. 지금 현재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작전을 걸면 주가를 폭락을 시킵니다. 이 내리는 과정에서 세력 혼자서 못 내립니다. 대주주가 주가 방문하면 힘들으니까 용인을 해야 돼요. 주가가 싸지고 매집이 끝나면은 원래 주가 이상으로 돌립니다. 요게 밥그릇 패턴. 대부분의 개미들이 주가가 많이 싸졌네 하고 1번 구간에서 매매를 합니다. 2번 구간에서 페이크에 당합니다. 3번은 2번하고 비교하면 비싸네 하고 안 사요. 근데 4번에서는 또 삽니다. 왜 삽니까? 세력들이 개미들을 꼬시기 위한 그럴싸한 각종 호재 뉴스들을 띄워요. 그러면 막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밑에서 매집한 세력들은 그 달라드는 개미들에게 물량을 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밥그릇의 원리로 보면은 3번 잘 듣고 나오는 게 맞아요. 이해됩니까? 세력들은 기존 방식하고 작전을 다르게 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주가를 빼서 매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고 뉴스 띄우면 개미들 왕 달라붙고 이래가고 세력 장악치기 편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미들도 스마트해졌어요. 공부하는 개미도 많아졌고 저처럼 전문가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자를 찾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리면 개인들이 왕창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은 개미 탔네 하면 한번 흔들면 돼요. 안 틀리려면 한 번 더 흔들면 되고 그래도 안 틀리려면 또 흔들면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되면 이렇게까지 막 흔든단 말이에요. 이제 다 틀렸네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미들은 몰빵을 들어가기 때문에 알아도 절대 못 버틴다는 거예요. 5% 됐다가 마이너스 15% 됐어요. 다시 플러스 5%가 됐어. 그래서 가격권한테 또 마이너스 15%가 됐어. 근데 또 올라가는데 플러스 5%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는 낙합니다. 앞에 두 번 당한 학습 효과가 있거든. 그 팔고 나면 날아가는 거예요. 패턴은 똑같은데 흔드는 방식이 좀 많아졌다. 그 차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세력들이 매집하고 수익 내야 되는 자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드리블을 좀 심하게 한다는 거죠. 정말 이해되시죠? 골파기는 어느 때 나온지 아세요? 224일선 기준으로 밑에 있다 조용히 매집한 애들은 50% 정도 올라간다. 근데 이번 자리에 1년선에서 들락날락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의 파동이 있는 종목들이 나중에 출발하게 되면 엄청 많이 가요. 300%짜리야 힘이 겁나 세기 때문에 224일선 지마대로 들락날락 거리는 거거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계속 이슈가 터진 거예요. 개미가 그 뉴스에 많이 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들고 올라가요. 골파고 올라갑니다. 세력들이 충분한 매집 구간이 있는데 분명히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페이크를 주는 거예요. 페이크. 주가 드리블을 하다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길목을 막고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척 했다가 이쪽으로 치고 나가는 거거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리 골파기라 하더라도 큰 흐름은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1년선 밑에 있다 졸릴 때나 눌림목 공략하시면 돼요. 그거를 마스터하면 여러분들 아마 차트 고 소리 들을 거예요. 아,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작전 세력들이 붙어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대주주 지분율이 높으면 대주주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작전 세력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주주 지분율이 75%면 작전 세력이 그 25% 물량 받아가지고 수익 내려고 무리하면서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최초의 큰 코스피 종목은 작전이 잘 안 들어가서 그런 건 없지만 코스닥 개잡주들이 작전이 잘 걸리죠. 왠지 아세요? 대주주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작전을 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가장 적합한 퍼센테이지가 보통 30-40% 300억 이상. 대주주 지분율이 10% 이하는 하면 안 돼요. 특히나 3월달에 상패 시즌이 오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상패 시즌 잘 넘기기 위해서 웬만하면 4년 연속 적자 기업이나 너무 위험한 종목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세력주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업종 차트를 보면 돼요. 업종 차트를 이기는 거. 지금 이제 코스닥 차트는 수직으로 빠지는데 야들은 지금 평온하게 지지를 하고 있죠. 코스닥 차트대로 가려면 이쯤에서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와 상관없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주식이다. 개별주라 소리예요. 세력들이 관리하는 주식이란 말이죠. 이런 주식을 찾으면 돼요. 코스닥 차트는 내리꽂히고 있는데 지지 반등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빠져갖고 위에서 지지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다. 그래서 지수가 좀 돌아서면 바로 날아갑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요거보다 작게 빠지거나 아예 안 빠진 코스피들 하는 게 좋아요.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애들 진입하시면 지수보다 월등히 강한 종목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이제 찾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코스피 지수로 보면 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지수를 이길 만한 강력한 재료 수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도 빠질 수 있어요. 지수가 계속 빠지면 빠집니다. 근데 빠져가지고 지수가 조금만 반등 나오면 오버슈팅이 나와버려요. 지수가 돌아가면 확 올라가는 일이 있다. 이해된다 1번. 초보자분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세뇌당해가 있다.
처음 주식할 때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물어보면 실적 좋은 놈으로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후량한 종목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수급 좋은 걸로 세력 전부 받아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식하기 전부터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요. 95%의 개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개미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처음 주식할 때 돈이 제일 많아요. 적금 계속 대출 받아서 전세 자금 퇴직금 물려받은 재산 들고 옵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홍돈이죠. 그럼 세력들은 이걸 역이용하는 겁니다. 이 종목 실적 안 좋다 개판이다 망한다 안 좋은 뉴스로 매집합니다. 개미들 바닥에서 안 삽니다. 불안해서 그러다가 쭉 올려가지고 이 고점에서 물량 털 때 이거는 실적 줍니다 가치 줍니다 물량 줍니다 수급 줍니다 연구사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 좋게 나오고 20만원까지 간다는 지라시가 있다 언론에 살살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요 위에서 세력들 털고 있을 때 개미들이 미친듯이 삽니다. 세력들 물량 받아준단 말이죠. 이게 밥그릇 원리예요. 세력들은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마음껏 들고 있단 말이죠. 겁나 웃깁니다. 2년을 매집할 수가 있나? 아니 10년도 매집해요. 20년도 매집하고. 주식에는 주포가 있고 조막손 세력이 있어요. 주포가 대주주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막손은 대주주 이외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주주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밥그릇을 만들어내고 또 토해먹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분은 계속 들고 있대. 기업을 끝까지 끌고 가면서 배당도 받고 용돈벌이 하는 거죠. 근데 주포가 만약에 빠져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럼 이게 대시세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매집으로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포의 매집은 이 회사를 버리기 전까지다. 주포가 나가려면 적어도 5배에서 10배를 보내요. 이 회사는 이제 위험하니까 마지막에 크게 한탕 해먹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300% 이상 올라간 것들은 한 2년간 안 쳐다봐야 돼요. 주포가 안 들어와요. 이미 나갔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몇 개 있었죠? 예전에 주포가 매집하는 것들. 세미시스코나 필룩스 아이 뭐였더라? 세미시스코가 이제 에디슨 AV죠 그죠? 아 에디슨 EV죠? 자꾸 AV라 그래. 야동 안 좋아하는데. 오케이. 이게 확실히 작전 세력이에요. 이 작전 세력들은 특출난 정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한탕에 주가를 저평가로 끌어내립니다. 작전 세력들은 싼 가격에 잡아야 되잖아요. 악재를 띄워서라도 밑으로 뺍니다. 빼가지고 싸게 매집을 하는데 매집하는 동안에 개미가 안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매집을 다 하고 물량 체크를 합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됐다 싶으면 흔들어서 나머지 개미를 틀고 원래 주가 이상으로 올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전 세력들은 무조건 1번, 2번, 3번, 4번 밥그릇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싸게 잡아서 매집에서 어떻게든 개미 틀고 고지 띄워서 원래 주가 이상으로 돌려서 먹는다. 그게 안정적이잖아요. 이게 재료가 있으면은 원래 주가 이상으로 매집하지만 없기 때문에 그냥 싸게 매집해서 원래 주가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3번 자리에 잡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세력주들은 어떤 규칙이 있어요. 급등이 나오기 전 패턴을 찾아야 돼요. 세력들이 주가를 300% 올 때는 바로 직전 1년 안에 전조전상이 한두 번 나옵니다. 그게 매집봉의 역할이거든요.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리더스 코스메틱 상승 아래 됐을 텐데 이것도 제가 옛날에 전조전상을 찾아가지고 그린 적이 있어요. 급등하기 전에 요런 전조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갈 때 한 번 더 나왔어요. 요런 것들을 개미가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하고 10배가 나. 세미시스코도 제가 전조전상을 여기서 찾아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에디슨의 영상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요거 해먹고 나간 게 아니고요. 매집이에요. 저는 이게 다 매집이라고 생각해요. 들어올리고 들어올린 물량들이 여기서 안 나갑니다. 그래랑 보여요? 앞전에 매물 때 다 소화했어요. 이 정도로 매집할 수 있는 세력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최소 10배짜리입니다. 이 정도 매집이면 다 전조전상이고 다 매집이라고 가면 10배입니다. 정확하게 10배 이상 맞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직 안 간 거 많아요. 사람 요런 게 전조전상이에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올라가면 이게 전조전상이에요. 옛날에 베린뱅크 보면 요게 전조전상이거든요. 지금 X사 차트 보시면 딱 요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으로 이래갖고 이렇게 하려고. X전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내 까는 X들은 X전자 세력들 같은데 그치? 주식은 나에게 수익을 주면 우량주요, 손절을 주면 삼성전자도 개잡주예요.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주식은 항상 비정상적인 파동이 나오는 거 찾아내서 타점을 잡는 거죠. 정상적인 주식들은 조금 빠지면 조금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면 또 조금 빠지고 스무스하게 움직여요. 근데 비정상적인 것들은 갑자기 튀거나 내려왔다가 또 팍 튀거나 막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아무도 안 붙은 거예요. 저 비정상적인 파동은 세력이다.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파동이 나오거나 큰 하락인 거래량이 회전율이 비정상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안 봐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예를 들어서 1년선도 개미가 못 들어요. 특히나 각도나 거래량을 들어오는 건 개미가 아닌 거거든요. 매집봉 뜨는 것도 비정상이고 쭉 뺐다가 올렸다가 다시 빼는 이런 것도 비정상이에요. 여기 보면 비정상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흔들어도 가요. 저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걸 눌림목에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추격을 한단 말이에요. 장대 양봉 딱 쓰는데 이 꼭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프로목으로. 그래서 손실하는 거야. 어?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다가 언덕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요런 거를 여러분들 찾아야 돼요.
이 언덕을 만드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하셔요. 요 앞에 물려있는 개미들 물량을 받아야 이 언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공격적으로 들어왔죠. 이런 걸 공격형 언덕형 매집이라고 표식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개미가 아니라는 거죠.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올린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 꼭지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간 거리라는 게 없잖아요. 나가시오 안 나가시오? 안 나갔죠? 그러면 이거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넌 누구야?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쭉 조정 보이다가 이 언덕이 하나 둘 세 개째쯤 돼서 날아가거든요.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 매매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밑에 좀 빠져서 언덕 한 두 개 정도 되면은 박스권 뚫고 날아간다. 이런 거는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세미시스코도 똑같아요. 10배 간다 했을 때 이 언덕이 전체가 저는 매집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거 말고도 요런 게 이제 언덕형 매집이에요. 작은 언덕형, 큰 언덕형 매집이죠. 전부 들어오면서 물량 다 먹어요. 요런 것들이 한 300%씩 갑니다. 겁나 올라가죠, 그죠? 요런 형태예요. 딱 표가 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주식은 돈을 잃는 90%의 개미와 돈을 버는 10%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차트를 분석할 때 이 주가의 흐름이 개미냐 세력이냐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세력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잘 모릅니다, 세력에 대해서. 그게 찾기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미에 대해서는 잘 알죠. 본인이 개미니까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죠? 곧 개미가 아닌 걸 찾으면 돼요. 시험 문제를 볼 때 정답을 찾으려면 안 보여요. 그런데 아닌 것부터 찾아내면 두세 개가 바로 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의 기준으로 보면 개미가 뚫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개미는 특정 매물대를 못 뚫습니다. 21선 밑으로 내려가는 건 단타 세력이에요. 단기 세력. 60일선도 동호회 정도가 뚫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6개월, 1년, 2년 이거를 밑에서 뚫어 올리는지 안착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꼬리는 가짜고 종가로 안착한 게 진짜예요. 꼬리 달았다 내리는 게 1억이 든다면은 안착해서 하다 먹으면 10배가 들어요. 중요한 거는 안착하기 전에 여기서 매집이 어땠는가를 보는 거예요. 저평가를 찾아야 되잖아. 1000억 하던 시총이 600억이 됐어요. 이때까지 시장에서 1000억을 인정을 받다가 갑자기 쭉 빠졌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평가 구간으로 들어왔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모르죠. 매집을 하고 여기 딱 나오는 순간 아 요때 저평가에서 매집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평가에서 매집했기 때문에 이 2번의 고점을 뚫어 올린단 말이에요. 매물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가 1번 가격 조정, 2번 기간 조정, 3번 매물 소화, 그리고 4번 급등 이렇게 밥그릇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밥그릇 모양이 나옵니다. 쪼개보면 작은 밥그릇 또 나와요. 이 노란선 밥그릇이 또 계속 나옵니다. 이걸 또 쪼개면 분봉해서 이런 밥그릇도 계속 나옵니다. 또 이런 거에 다 세력이란 말이지. 어떤 그림으로 보느냐에 따라 50% 먹을지 100% 먹을지가 정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224선 부근에서 매매하면 먹을 게 많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세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오케이? 주식시장은 개미와 세력이 존재를 하잖아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단체를 세력이라고 합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주가를 끌어올린 데는 돈이 많이 들죠. 그러면은 자기들 물량이 많고 개미의 물량이 작아야 돈 써서 주가 끌어올리면 이득을 크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전에 개미가 이만큼의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누가 이득입니까? 세력만 잡아가잖아요. 주가를 약간 끌어올렸는데 막 여기 있는 개미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낸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새가 빠지게 돈을 쓰는데 개미들이 무임승차 열받겠죠.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빵 뚫어주고 눌러주길래 자리가 너무 좋아가 타점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게 누군가의 추천주거나 동호회 추천주 소문이 난 상태에 들어간 거야. 종가로 추천했는데 수급이 쏠려가지고 20억을 들어가 버렸어.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작전 영화에 보면 장판지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날 장이 끝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얼만큼 샀는지 온다고 하죠. 지금은 장판지로 오겠어요? 카톡이나 텔레그램 바로바로 오겠죠, 그죠? 동시간대 종가 부근에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세력들은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은 동호회가 들어 왔네 싶으면 갭 뛰어가고 올리겠어요? 조금 올리려고 그러면 개미들이 수익실을 해버리는데 알겠죠? 만약에 아무도 발굴 못했는데 내 혼자 천만씩 들어갔어. 내 혼자 물량이잖아. 매도 몇십억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세력들이 그 정도는 감내하고 올릴 수가 있는데 개미들이 전세자금 틀어서 몰빵 들어왔으면은 야들이 그냥 가겠냐 말이지. 요것 봐라. 신용 미수까지 썼네? 한 30% 뺐다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뺐다 가든지 가더라도 한번 털고 간다 이 말이죠. 세력은 등치가 커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행동이 느립니다. 100만주 들고 있는 세력이랑 1000주 들고 있는 개미랑 누가 민첩할까요? 당연히 개미가 민첩한 거예요. 근데 개미가 민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욕심이죠. 조금 더 하다가 보면은 골로 가요. 이런 게 동선 효과의 원리입니다. 예를 의한데요. 자,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이 거래량에 대한 뜻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제보다 거래량이 작으면 음봉, 많으면 양봉. 한마디로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나 작게 터졌나예요. 어제보다 많으면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뀝니다. 근데 눌림목일 때 거래량이 터지는 게 좋을까요? 안 터지는 게 좋을까요? 양봉인 게 좋을까요? 음봉인 게 좋을까요? 돌파는 무조건 양봉이 좋습니다. 점점 힘이 세져야 돼요. 그런데 눌러줄 때는 음봉이 좋아요. 음봉이 좋은데 전일 대비 50% 이하 거래량이 죽는 게 좋습니다. 내려갈 때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파는 사람이 계속 많은 거예요. 누군가가 막 바다를 먹고 있는데 그 던지는 물량이 안 줄들면 뚫려요. 밑으로 눌림목인데도 막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파는 사람이 없으면 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밑에서 받아 먹다가 물량이 안 나오네 위로 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눌림목에서는 무조건 음봉이어야 되고 전일 거래량 대비 50% 이하가 개꿀입니다. 분만 이해되시죠? 나가 이 자식아. 세력이 있죠, 당연히. 믿기 싫어도 주가는 세력이 움직인다. 세력이 없으면요, 금감원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둑이 있으니까 경찰이 있는 거잖아요. 금감원이 세력 잡는 일을 하잖아요. 금감원이 있다는 것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의 입장에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차트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급등하기 직전의 패턴을 계속 분석을 했어요. 내가 잡았으면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자리 직전에 어떻게 움직였냐.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 다 세력이에요. 개인기가 못 올립니다, 이거. 이런 것도 다 설거지 세력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는 개인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세력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력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밥그릇 1번에 하락에 공부리를 쳤나 안 쳤나, 2번에 매집이 있나 없나, 하이힐은 있나 없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224에선 밥그릇이 나오는 거죠. 1번, 2번 매집봉, 3번 엘리어트 1파 눌림목이고, 4번 매집봉 빼고 추세 거 보면 여기서 타점이 하나 나오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력이 힘을 썼을 때 그 차트의 그림은 달라진다. 이해되죠? 솔직히 저도 잠깐만 고민을 했었어요. 와, 근데 뉴스가 당장 너무 무서운 거야. 개미들이 겁을 먹고 저 자리에선 절대로 안 사겠지 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세력들이 이 정도 악재트 들었으면 들고 있는 개미들도 다 던지겠지, 그런 라인. 대표적인 게 옛날에 삼성 바이오 기억나시죠? 삼성이 바이오 한다, 개미들이 얼마나 믿고 샀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 상장 취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식회계를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때려요. 여기서 장투하려는 개미들 겁을 주고, 그리고 나서 개미들 다 틀리고 나니까 그 이후 쏙 들어갔죠, 그죠? 제가 이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뉴스 신경 쓰지 마라, 뉴스를 보지 말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저 공장의 규모를 봐라. 그때 이후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기억나시죠? 여기네요. 부도 뉴스가 났어요. 진짜로 겁나 웃기죠? 1조 원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디폴트 된다. 부도 위기. 완전 절점이에요, 그거. 겁나 웃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뉴스를 다 사기라 생각하고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뉴스나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특히 주변 사람 말에, 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기법대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돼요. 나는 요만큼만 먹으면 돼요. 내가 배운 기법은 여기서 요만큼만 먹는 건데, 뉴스나 정보를 잘못 듣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매도를 못 합니다. 계속 좋다는 뉴스가 나오거든. 일단 팔고 다시 봐야 되는데 매도를 못 해요. 여기서 매도 못 하는 사람들은 꼭지에서도 매도 못 합니다. 매도 타점 틀려져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았던 이 기준을 다 망가뜨립니다. 분명히 팔아야 되는데 못 팔게 만들고, 사야 되는데 못 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원리 원칙대로 먹었다고 하면은 그걸로 만족을 하시면 돼요. 매도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내가 매도를 함으로써 요 밑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요만큼을 포기하는 대신에 바닥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죠? 절대로 뉴스나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오케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세력들은 상상할 수 있는 보폭이 아니에요. 새로 치면은 세력들은 이런 새입니다. 개미는 요런 새예요. 개미들은 한 달을 버티기도 힘들지만은 세력들은 1년을 버티고 추가 매수를 계속 할 수 있는 자금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개미들은 이 보폭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다리는 짧은데 큰 보폭을 노리는 거죠. 욕심만 가득한 거예요. 다리가 찢어져요. 개미들은 똑똑하지만은 욕심이 그릇에 비해서 너무 많아. 그게 한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먹고 나는데 이게 막 날아간다고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더 올라가겠지 하다가 입절도 못하고 손절도 못하고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배운 기법만큼은 먹고 절대 아쉬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 요거는 시가에 팔았는데 좀 더 올라가네, 하이 아깝네, 요 정도로 끝나야지. 아, 내 진짜 추워서 내가 왜 팔았지, 그거를 신경 쓰는 순간 매매가 꼬이게 돼 있고 멘탈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절은 만족하는 그런 만큼만 딱 먹고 거기서 더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오케이?